네, 니하오, 워시 리준지. 아, 북경에 계신, 그리고 중국에 계신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은 가족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준기입니다. 네, 제가 저녁 후에 첫 작품을 끝내고 나서, 작품에 또 많은 애정들을 보내주신 우리 또 각국의 팬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인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북경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북경에 계신 팬분들은 특히나 너무나 찾아뵌 지가 오래돼서요. 이번에 특별히 꼭 북경에 있는 팬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싶다고, 너무나 간곡히 제가 부탁을 해서 이번에, 팬미팅을 이곳에서 열게 됐고요. 정말로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정말로 재미있고 또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이번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또 이번에 와주신 팬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징은 기존에 뭐 중국 팬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리액션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세요. 다른 나라의 또 팬들에 비해서 팬분들에 비해서. 근데 특히나 북경 팬분들이 좀더 열정적이고 쾌활하고 그리고 어떤 감정 표현에 주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팬분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얻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번 팬미팅 같은 경우도 물론 제가 팬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다양한 퍼포먼스라든지 무대를 준비하긴 했지만 사실 새 작품 곧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갈 새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또 가장 그 힘이 강력한 우리 베이징 팬 여러분들께 또 좋은 기운 또큰 힘을 얻고자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많이 설레입니다. 뭐 베이징 같은 경우는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일적으로만 와서 사실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바람이 있다면 베이징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즐기고 놀수 있는 그런 공간에 한번 가서 베이징의 그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고 예, 그런 또 재미있는 기억들 또저 나름의 추억들을 베이징에서 만들고 싶어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새 앨범이 뭐 나옵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시점이 지금 1월 25일이니까요. 며칠이죠? 4일 뒤? 예, 4일 뒤면 예, 한국과 일본 동시 예, 발매가 됩니다. 중국은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순차적으로 될것 같고요. 선발매가 이제 한국과 일본에서 발매가 되는데요.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기존에 뭐 다양한 장르를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좀 해보긴 했지만 좀더 참신하고 독특한 음악을 좀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다,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앨범에 상당히 좀 욕심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원래는 싱글 앨범이 뭐한곡 내지 두곡 정도가 수록이 되는 쪽인데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제가 녹음 일정 내내 계속 예, 좀 욕심을 내서 계속 곡수를 추가하다 보니까 총 인트로를 포함해서 다섯 곡이 앨범에 수록이 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앨범에 그런 많은 곡들을 넣었으니까 팬 여러분들께 상당히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특히나 아마 들으시면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존에 들어보셨던 노래들과도 좀 많이 다를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메인 디렉팅을 맡아주신 또 김석중 씨라는 분이 또 국내에서 상당히 독특한 음악을 만들기로도 유명하신 분이라서요. 이번에 공동 작업이 상당히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앨범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아무래도 배우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장르를 정해놓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듣거나 이러진 않아요. 장르에 구분 없이 특히 뭐제 기분이나 혹은 그 상황에 맞게 좀 골라서 듣는 편이고 장르에 구분 없이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음악들을 좀 접하는 걸 좋아해요. 아무래도 이제 배우로서 표현을 하기에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함으로 해서 그 노래 안에 어떤 들어있는 감정들이라든지 또는 느낌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분 없이 잘 듣고요. 재미있게 좀 특히나 뭐 독특하거나 재미있는 노래들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상당히 즐겨 듣는 편이에요. 찾아서 듣는 편이에요. 최근에도 좀 관심 있는 음악들이 약간 일렉 계열의 그런 음악들에 좀 관심이 많이 가서 특히 이번 앨범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의견을 피력을 해서 좀 그런 느낌들 좀 많이 담아내는 것 같아요. 아, 뭐
지혜로운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은호사도 역할은 지혜롭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좀 약간 반반 닮은 느낌? 그런 은호사도의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단점에 가깝지 않나. 네, 좀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좀 많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좀 실천을 하는 편이고 특히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좀 많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나 또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약간 저돌적인 편이고요. 제 성격 자체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열정이 강하다고 했다. 좋게 얘기하면 열정이 강하다? 나쁘게 얘기하면 좀 다혈질이다? 그런 게 좀 있어서. 하지만 뭐 또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또 정이 많은 부분? 정이 많아서 많이 힘들고 많이 좀 괴로울 때가 많은데 그런 정이 많은 부분은 또 은호사또랑 좀 많이 일정 부분 공감이 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영향은 좀 잘 안 받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귀가 얇거나 이렇게 좀 남의 의견에 많이 이렇게 중심을 잃거나 이러는 쪽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의견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외골수처럼 이렇게 딱 의견을 단절하고 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중심을 잡고 내 삶을 살아가야만 어떤 그 일의 결과물이라든지 또 인생에 있어서의 결과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후회 없는 선택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의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책임을 지려면 저 자신이 기본적으로 그런 힘을 안고 가야 되니까 저는 좀 약간 제 어떤 주관에 상당히 강한 쪽인 것 같아요. 그게 전혀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극이 많아지는 건데 저는 사극을 이렇게 계속 자신이 있어서라든지 또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쪽은 아니에요. 사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장르거든요. 사실은 그 역사의 어떤 고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또 그 연기의 톤이라든지 어떤 뭐 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위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오신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중이 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연기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사극이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항상 고를 때마다 많은 심적 부담감을 안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사극을 제가 뭐 재밌어 했는지 열심히 어떻게 한 것이 좀 빛을 본 건지 대중분들에게 가장 제가 선택한 사극들이 사랑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기자분들이라든지 이제 일반 대중분들께서는 아 이준기는 사극에 강해서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사극을 많이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의 뭐 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이 필모어를 보면은 상당히 현대극 사극 현대극 사극 이렇게 아주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한다면 그런 템포 조절은 하거든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 사극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더 느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뭐 제 자식들 같아서요. 작품들이 무엇 하나 훌륭하다 정말 대단하다 하나를 꼽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작품들이 갖고 있는 그 한 작품 한 작품의 어떤 의미들이 다 있기 마련이고요. 그 당시에 제가 또 처한 상황들이나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작품이 저에게 어떻게 와닿았고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가 틀린데 아무래도 이준기라는 배우를 논할 때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영화 왕의 남자일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배우 이준기를 남녀노소 모든 관객들이 사랑하게끔 만들어준 작품이고요. 또 정말 힘들었던 작품이긴 하지만 최대의 성과를 냈었고 또 저에게도 많은 배움을 줬었고 여러모로 정말 저에게는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닌가. 특히나 많은 대중분들과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함께 생활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배우로서 만들어준 작품이니까요. 이제 팬분들에게는 물론 제가 작품 끝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팬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전역하고 나서 이후에는 작품 정말 쉬지 않고 하겠다. 빨리 골라서 이제 여러분들께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겠다 이랬는데 그 약속을 아직까지도 정말 죄송하게도 못 지키고 있고 열심히 지금 시나리오 들어온 것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예상과 다르게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좋은 작품과 좋은 캐릭터를 또 선물해드리고 싶은 또 마음이 강하고 또 후회 없는 작품을 또 하고 싶으니까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골라서 여러분들께 상반기 중에는 적어도 새로운 작품 선사해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가장 좀 최근에 끌렸던 작품은 지금 곧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제 베를린이라는 작품이 한국에서 영화가 개봉이 되는데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탄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작품 남자 배우로서는 상당히 매력 있지 않을까. 다양한 어떤 인간의 감정선들을 그려내면서도 또 남자 배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현란한 액션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작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은 제가 팬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존중하는 편이에요. 일단 물론 배우가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지만 저는 이제 저의 가장 큰 어떤 버팀목이자 또 어떤 수호천사 같은 것이 아마 이제 팬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팬 여러분들께서 또 싫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솔직히 맞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배우가 예능을 나갔을 경우 물론 이제 대중들에게는 친숙하고 즐거운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사람 냄새나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어떤 오락성 짙은 그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소모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배우로서는 좀 너무 이르지 않냐. 나중에 배우로서 좀 더 숙련이 되고 더 많은 것들로서 대중들에게 각인된 배우가 돼 있을 때 조금씩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바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예능 프로를 많이 나가서 좀 배우적인 이미지라든지 어떤 감성들이 소모되는 것보다는 뭐 예능을 많이 하지 않고 가끔씩 이렇게 대중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정도로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새 작품들, 좋은 작품들에 계속 이렇게 출연을 함으로 해서 배우로서 좀 더 깊이감을 갖고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름의 어떤 계획이 그래서 아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좋은 예능을 통해서도 또 대중분들이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채워드리기 위해서 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좋아해요. MC는 전에도 이제 몇 번 뭐 해본 경험도 있고 물론 이제 군생활 동안에 했던 거지만 재밌어요. MC라는 게 물론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을 다 이끌어내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글쎄요, 제가 아직 MC라는 거를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하기에는 아직 나이도 그렇고 좀 연륜도 그렇고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MC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직책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MC로서보다는 제가 항상 원하는 게 팬분들과의 항상 이 소통이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외로움을 많이 치유하는 편이라서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라디오 DJ 정도? 그런 DJ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좀 친숙하게 또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 그리고 대중분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저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많은 분들께 또 즐거움도 전파할 수 있고 그런 좀 활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먼 미래겠죠. 뭐 다 훌륭한 여배우분들이셨고요. 그런 또 이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섹시하시고 또 연기력 출중하신 또 훌륭한 또 배우분들과의 작업은 항상 새로운 또 즐거움을 주고요. 또 활력소가 되고 또 신선한 자극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께도 작품을 통해서 제가 또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분들의 또 나름의 서포팅이 있었던 거고 또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함에 있어서 어떤 어우러짐이 좋았기 때문에 서로가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보통 여배우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좀 빼시거나 좀 불편해 하면은 서로 좋지가 않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것들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먼저 나서서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같이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뭐 많은 배우분들과 함께 이제 공연을 하겠지만 또 좋은 배우분들과 또 아름다우신 여배우분들과의 어떤 출연은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많이. 좋은 배우분들과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영광이죠. 네. 앞으로도 좋은 기회를 통해서 좋은 작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탕웨이 씨와의 그 합작 불발은 상당히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좀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마 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뭐 이후에도 뭐 탕웨이 씨와의 또 좋은 작품을 통해서의 합작은 상당히 좀 바라고 있고요. 원체 또 너무나 워낙에 또 훌륭한 또 연기력이 출중한 여배우시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작품으로 만나고 싶고 이후에도 전 중국에 정말로 훌륭한 여배우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좋은 작품들을 다 보는 어떤 팬의 입장에서 중국에 계신 또 훌륭한 여배우분들과의 또 합작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예, 좀 즐거운 만남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뭐 여배우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너무 여배우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너무나 훌륭한 감독님도 계시고요. 중국에는 또 너무나 훌륭한 또 남자 배우분들도 계시고 또 훌륭한 스태프분들이 계신 걸로 알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의 어떤 문화의 정말 힘이 느껴지는 곳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이 러브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연예인 친구들을 잘안 만나는 편이고, 예, 물론 친구들은 있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좀 성격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하기 미안해하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화하기 전에, 이 친구는 바쁠 텐데, 내가 괜히 이렇게 좀 시간을 뺏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들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왔을 때는 연락을 자주 안 하니까 좀 속상해하고 좀 서운해하는 걸 많이 들었었는데 약간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는 좀 성격이고 또 많이 나가서 이렇게 노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를 너무 걱정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속 있는 시간들을 많이 하니까 너는 그러다 우울증 걸리고 그다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이렇게 사람들과 더 만나고 더 나가라 이런 부탁의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요. 올해부터는 네, 좀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좀더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가장 큰 성과나 보람은 정말 잘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신화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이 보람되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잘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저 이준기란 배우를 좋아해 주신 거고 이렇게 팬미팅도 할수 있는 거고 저는 이 순간이 가장 보람된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 더 유지하고 더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좀더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과 정신으로 예, 열심히 활동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더 노력하려고요. 지금보다 더 혹은 지금만큼이라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이준기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 선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모르죠.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는 다른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이준기란 삶 속에서는 배우가 오로지 유일한 꿈이고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우가 아니었다면 난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무존재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10년 전에 저에게요. 좀 잘하고 있어요. 이준기라는 친구는. 그래서 10년 전에 친구에게 돌아간다면 너 잘하고 있으니까
전혀 너의 삶에 의심하지 말고 계속 가라. 그리고 술, 담배 줄여라. 참, 못 모르고 참 그런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몸에 좋지 않은 걸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이래서 하여튼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의심하지 말고 네 삶을 계속 가라. 많은 의심들을 갖게끔 하는 상황들이 있겠고 그런 시간들이 있겠고 시련이 있겠지만 후회 없을 것이다. 사실 중국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하지만 가장 어려워요 지금. 근데 올해 목표 중에 하나도 이제 중국어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자. 특히 영어, 중국어는 특히 일본어는 전에 많이 썼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좀 공부하자. 이게 목표 중에 또 하나예요. 특히 웨이보 같은 경우. 네, 상당히, 왜냐면은 중국의 팬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싶은데 가장 좋은 창구고요. 소통의 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중국 팬분들이 아무래도 다 모든 분들이 한국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어떤 그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적어보고 제가 아는 한에서 이제 중국어를 좀 적어보고 나머지는 또 저희 사무실에 있는 또 중국어를 또 전담하고 계시는 분에게 또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중국어로 한번 웨이버에 올릴 때마다 한 10분에서 20분이 걸려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힘들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준규 웨이브 많이 들어와 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셔서 우리 중국 팬분들이 중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웨이브에 모일 수 있도록 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요. 좀 정신이 이상한 행동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배우이다 보니 스태프분들과 예, 또 팬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터뷰하듯이 진지하고 진중한 모습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목소리 깔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인터뷰 끝나고 나면 정말로 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왈가닥 성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땐 제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정말로 제 그냥 보통의 일상들을 즐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일하러만 이제 밖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스태프분들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정말로 저한테 엄청난 자극과 즐거움을 줘요. 그래서 저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현장에 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찍기도 하고 또 스태프분들 찍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팬분들과 또 백스테이지의 모습들을 공유하는 걸 원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모습들 보여드리고 싶지만 요새는 또 사진들이 올리는 촉촉히 기자분들께서 기사를 내주셔가지고 적정선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진짜 엽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사진들은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공개하고 싶지만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런 성격이에요.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다 보니까 예, 좀 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 예, 정말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 어찌 보면 존재감 없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일 수 있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그 국경을 불문하고 국경 없는 정말 사랑,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고 사는 거에 대해서 매 순간을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보내주신 분들,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또 팬 여러분들이시고 그래서 저는 가장 소중한 존재고 특히나 그 팬분들이 이준기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로 동반자? 그래서 이 이준기라는 배우가 배우로서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싶다. 같이 가면서, 평생 함께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서 뒷바라지하듯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서포팅해주시는 분들이 팬분들이니까요. 어찌 보면 제가 배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제작자분들, 뭐 스태프분들,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배우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 뭐 닭살스러운 표현들도 많을 거고 하지만 가장 따스한 표현이 가족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거나 지칠 때내 보금자리가 되줄 수 있는 것도 가족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李准基是去年的一月二十日开通了新浪微博，到今年一月二十日正好是一年。然后，其实现在微博粉丝数已经有300多万了，大家特别开心，有这么一个平台能和李准基进行一个近距离的沟通。然后对于我们来说呢，也是很荣幸能请到这么超级 nice 的一个人气偶像来开微博。然后在这个李准基微博生日1周年的时候，我们就是送一个小小蛋糕。然后呢，就是祝您微博生日1周年快乐，同时呢，也希望您以后能经常更新微博，经常能在微博上线上和大家交流。예. 야, 감사합니다. 쉐쉐. 와, 진짜요? 벌써 1주년인가? 몰랐네. 1월 며칠이라고요? 20일이요? 지났네? 지났네? 그러면 불을 붙여야죠. 야, 이쁜 케이크. 1주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1주년인데 300만밖에 안 돼요? 아, 진짜. 빨리 더안 와요? 너무 실망인데? 한 1주년 때 되면 한 1,000만 명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1주년 반쯤에는 1,000만 명 만들어 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준기 웨이보. 1주년 축하합니다. 아무도 안 따라 불러줘. 아, 이렇게 또 감동적인, 예, 생일 축하, 웨이보, 이준기 웨이보 1주년 생일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 소원은, 네, 어쨌든 웨이보라는 창구를 만든 이유가, 어쨌든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과의, 인연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또 그런 인연 속에서 어떤 좀더 원활하고 정말 따뜻한 그 소통을 위해서 만든 곳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팬분들과 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자, 하나, 이, 얼, 산. 예, 박수! 박수! 놀러 왔어? 이상, 베이징에서 이준기였습니다. 쉐쉐, 쉐쉐. 맛있네. 이거 뭐 특별한 케이크인가? 아, 이거 녹네. 녹아. 아우치. 먹어볼래요? 드셔보실래요? 아, 드실까요?